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여기가 네. 되게 센스 있어요. 어. 되게 센스 있고 여기 앞면이 네. 진짜 무슨 정리 잘 된 서랍 나열된 거 보는 것처럼 네. 깔끔해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너무 네. 이 차를 처음 훌륭해. 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완전 실물 영접 처음. 네. 그 느낌이 어때요 지금 착 딱 봤을 때 느낌? 이쁜데? 처음에는 이쁜데? 하고 좀 더 지나서는 이거 진짜 이쁜데? 이렇게 바뀌는 볼수록 이쁜 차. 아 볼수록 이쁜 차? 네. 제가 또 반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건 또 언제 열어봤대요? 뒷좌석을 트렁크를 열면 네 이거 뭐죠 이거? 여기 제껴서 침대 만드는 거? 여기 전기 콘센트 꼽는 거? 예. 네. 이거 진짜 너무 깨알 디테일이다. 야 벌써 다 봤단 말이야? 네. 방금 봤는데? 너무 좋다. 제껴서 저는 네. 누워서 갈 테니까 운전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보조 바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네, 해야 스페어 되나?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가 여기 있잖아요. 네. 스페어 타이어 없는 첫 번째 모습도 참 미친 듯이 이뻐. 첫 번째 차가 스페어 타이어 다 있는데? 아, 여기. 아 커버. 타이어 커버. 타이어 커버 있는 게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이뻐요. 네, 커버 저것도 옵션 넣으면 될 거예요. 깜빡이 켰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한번 빨리 켜보세요 한번. 싶어. 켜볼까요? 여기랑 여기만 들어오는구나. 네. 깜찍하게 이거는 들어오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네. 좀 더. 뭐 키울 필요 없이 얘 아이콘이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 아이콘이. 꼭 애기가 쳐다보던 것 같은. 막 야단을 쳤는데. 야단 쳤는데 에이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위에서 딱 쳐다보는 거야. 맴매. 네, 맴매 했는데 위에서 에이 이러면서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엄청 예뻐요. 올뉴 디펜더. 지금부터 한번 올뉴 오프로드 디펜더 본격적으로 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체가 높아지고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최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설혜주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는 유명산. 유명산 지금 오프로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가 뭐다? 올뉴 디펜더 차량입니다. 지금 오프로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어머나. 완전히. 어머나. 승용차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와. 와. 그대로 되겠습니다. 돌을 피하지 말고 그냥 밟아버리래요. 네. 이 차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굳이 이 차는 뭐 튜닝을 안 해도 순정 상태에도 충분히 정말 역극강의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네, 그런 차입니다. 너무 멋지다. 오프로드답게 오프로드를 오프로드가 달리고 있죠. 지형 반응 시스템을 통해서 잠재 차별준 모드로 주행을 하고 계신데요. 터레일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지형에 최적화된 트랙션, 속성, 그리고 차량의 컨트롤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주행 모드가 자갈, 모래 네, 모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이런 오프로드에서도 차량의 활용성을 굉장히 많이 극대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전방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원래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아쉽게도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도강을 네,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량에는 웨이드 센싱 기능이 있죠. 물의 수심을 감지하는 웨이드 센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수심이 감지되는 정도의 물을 건너게 되면 좌우측에 있는 사이드미러 하단의 센서가 물을 감지해서 현재 도강 수심을 알려주는 웨이드 센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 거침없다. 거침없죠? 야, 이게 또 오프로드에 빠지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파리. 사파리. 정글 숲을.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그 느낌이에요? 예. 사파리 월드를 주행하는. 저 위에서 막 사자 막 나올 것 같고. 네네. 사자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표범 울고 있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로 어울릴 것 같다. 그죠? 야, 이거 완전. 야, 장관이다. 장관이다. 야, 완전 이거는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그죠? 길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아니, 바위 위를 주행하고 있어요. 바위 위를. 와! 와! 거침이 없네, 그냥. 와. 아.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출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약간 이런... 악셀 반응이 악셀을 꾹 밟아야 푹 출발하는데. 네. 약간 그 반응이 부탁드리지. 힘은 충분하고 반응이 늦다는 거. 어머나, 이거 진짜 가도 돼요? 이 길 가도 돼요? 아! 나! 아! 무서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굉장히 극단적인 길을 갈 거예요. 와, 와, 멋지다. 야성적이죠? 굉장히. 네. 굉장히 터프합니다. 차량의 실내 디자인도 좀 네. 거침없게, 터프하게, 이렇게 볼트 다 튀어나오게끔 네,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모습 자체도.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이게 곳곳에 진짜 구멍이랑 구멍은 다 그냥 수납 공간이 네.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느꼈는데 네. 이런 오프로드는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 잡는 부분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잡는 거 이거 다 일곱. 다 이거를 네. 주변 다 잡을 수 있도록 있다. 온 사방에 이걸 만들어놨어요. 온 사방에. 무려 29,000 뉴턴미터의 아주 강력한.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영화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진흙 구덩이가 나타나면 당연히 진흙 모드로 변경을 해야겠죠. 머드 앤 너츠 모드라고 하죠. 진흙 모드는 기본적으로 스로틀 개방이 20에서 25% 더 개방되는. 근데 더 쉽지 않아? 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디 긁히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출렁임도 뭔가 좀 이렇게 투닥거림의 출렁임이 아니고 좀 그 절제된 출렁임이에요. 네, 맞아요. 재밌네요. 자, 또한 현대 모니터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어머나. 네, 좌우측과 전면에. 우와, 이게 뭐야? 화면을 확인하시. 이 바닥면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모드는 아래쪽 상황을 보여주는 그라운드 뷰 시스템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네요. 아, 바퀴 쪽도 보여주고 차량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차량 하부에 바퀴에 접근하는 바위 등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아래쪽을 보실 수 있는 카메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라운드 뷰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주행해 주세요. 여기다. 잠시 후 전방에 와, 너무 신기해. 바퀴가 이렇게. 아, 지금 차가 가고 있는 바닥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줬잖아. 차의 하부 지면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카메라가 앞부분을 스캔해서 지나갈 때 뒷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아, 그죠? 똑똑하죠. 오프로드의 절대 강자고 너무나 똑똑해요. 차가 알아서 주행을 감지하고. 네, 변속기는 8달인데 네. 변속기 구성이 네. 저속에서 토크 힘을 많이 발생하게끔 세팅이었어요. 그래서 저속에서 힘을 많이 발휘하는 거야. 오프로드 성능이 좋겠어요. 변속기 세팅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속보다 고속에서는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된 것 같고 저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변속기 속도감 좋게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발버니까 막 뜨거나 무지막지한데 이거 힘이 왜 이렇게 좋지? 어머 아. 우와. 이쪽에 급커브 구간 주의하시면서 네, 우측에 굉장히 아름다운 대형 경관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 앞쪽을 잘 보시고 이런 경험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그죠? 너무 멋있어요. 산 꼭대기에 왔어요, 주리영상. 이건 무슨 CF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또 정말 멋있죠? 와. 마치 해외에 나와 있는 듯한. 네. 와. 정말. 이 카메라에 잘 담길까? 우연화 같지가 않아. 와. 와. 너무 멋지다. 사실이면은 극한의 오프로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어필 구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어필 구간. 차량은 한 대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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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모드로 모두 세팅을 해주시고. 바위 모드로 세팅을 할게요. 강한 오르막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씩 통과를 할 거고요. 선두 차량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신 뒤에 필요한 만큼 빠르게 가속 페달을 와 무서워. 강하게 했고, 어머 어머 저거 봐. 잡아주시면서 한쪽 바퀴가 막 들리면서가. 어머 어머 나 어떡해. 맞서 들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잡아주시고요. 앞쪽으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현재 선두 차량이 있는 곳 저기 위에 슬립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가장 가파른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45도 되겠는데? 더 될 것 같은데요? 그 엔진이 2.0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럭셔리 오프로드를 한 대 진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이라고 해서 출력이 좀 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예, 안 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위 및 암석으로 세팅을 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른 고바위로 올라갈 건데 솔직히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이 차... 자, 크게 돌아서 선두차 뒤쪽으로 네, 일렬로 정차하겠습니다. 못 올라가면 차 영등을 굴러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차의 성능이? 감독님 있잖아요, 저기. 네. 그 전에서부터 가속하셔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천천히 가고. 네. 네. 여기서는 천천히 가면서도 차 어떻게 트랙션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죠. 저기 앞에 가시면 땅이 다 무너져 있어요. 네. 거기서만 한번 가속하셔서. 알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머리 꼬댕이에 있죠? 네. 가봅니다. 자, 이 차에서 크게 돌아서 대열 뒤쪽에 정차. 우와. 아, 천천히 가는 데도 올라간다. 우와. 천천히 가는 데도 올라가요. 쩔었어. 와, 여기도 엄청난 구바위에요. 여기는 진짜 이건 오프로드 성능 차 있는 차가 아니면. 대박! 올라왔네. 자, 유명산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짱이다. 잘했죠? 잘했어.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힐 디스턴스라고 해서 내리막길,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런 길을 확인하는데 앞에 가다가 중간에 웅덩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앞에 빠지면서 뒷바퀴가 붕 들린다는 그 느낌을 그런 그래서도 차가 충분히 빠져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와, 이 지면 상태를 차량이 파악해서 알아서 지능력 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네, 감사합니다. 3에서 30 우리 레버 올려가지고 속도 올리고요. 예, 올려도 되고. 예, 또 필요하면 뭐 가속페달 밟고 도 되고. 풍 날아도 되는 거죠. 오지마! 오지마! 제발 좀 이제! 지금 발 떼고 있어. 네, 지금 차가 알아서 굴러가주는 거죠. 네, 알아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한데요? 너무 안전한 데로 가는데? 너무 안전해서 오히려 좀 불안전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 와우! 이야! 이거 좀 급하다. 와, 이거 지금 진짜 딴 차를 못 가, 이거는. 와! 거의! 어머나! 이거 90도야! 아! 아! 이거 말이 돼? 올라갈 때 몰랐는데, 내려오는 길은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빠질 것 같고, 막 엎어질 것 같고. 랜드로버 차량이 가진 무식한 오프로드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이 랜드로버는 차라 그러면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프로드계의 롤스로이스. 네. 뭐 랭글러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오프로드 다 가는데 이제 실내가 그렇게 막 럭셔리하지 않잖아. 네. 근데 랜드로버 차는 차들이 오프로드 성능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차가 럭셔리해요. 고급성을 갖춘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계의 롤스로이스.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오프로드의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디펜더. 좋습니다. 디펜더. 디펜더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샌드 모드. 모래 샌드 모드. 너무 똑똑하다. 넘어달라라고 해서 농같이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그래요? 여기 진짜 승용차 못 가겠다. 어, 네. 못 가겠어요. 17년 동안 개봉되지 않았던 그런 오프로드 길입니다. 거의 흔적이 없던 길이죠. 야생동물 출연할 수 있는 굉장히 야생적인 길입니다. 풀 때문에 이 길이 다 가렸었대. 어, 풀만 치운 상태로 지금 가는 거다. 굉장해요. 일반 승용차로는 절대 엄두 못 내는. 그러니까. 야, 이 길 진짜 골탱이. 야. 야. 어머나. 아, 굉장히 많이 힐 트러블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차가 되게 귀여워. 앙증맞게 귀여워요. 생겼어, 네,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 우와. 우와. 오. 우와. 이던가 이렇게. 우와. 그러니까 그냥 꽉 들려버리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앞차량과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굴러서 뒷차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라쿨 모드, 바위 모드에서는 스피드 조절을 위해서 스코 전달이, 토크의 전달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 오, 오, 오. 힘들다. 이거 참, 와. 진짜. 우와. 땡크, 땡크. 예, 네, 정말 탱크다. 이거는 깜찍하게 생긴 탱크입니다. 그냥 무자비 해버리네요. 네. 그냥 길이 없는데 이 차가 가면 길이 돼버리네요. 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라크롤 모드, 네, 바위 모드에서는 최고의 프리로드를 네, 보여주고요. 슬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센터락과 리어락이 공격적으로 잠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한 시간 가량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처음이잖아. 네, 네. 일단 오프로드의 경험도 처음이고 이 디펜더 네. 차량의 경험도 처음인데 괴물이 따로 없어요. 네. 그냥 샌드다. 못 가는 길도 그냥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엄청난 괴물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죠. 네. 자체가 아주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 휠베이스가 긴데도 차가 와 고속주행 자, 이제 스탠다드 드라이빙 구간입니다. 성능이 나쁘지 않고 특히 프로젤 드라이빙 구간에서부터는 와, 이 차 진짜 끝난다. 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 성능을 가졌어요. 네, 한 치의 망설임 없는 주행. 돌을 만나든 모래든 진흙이든 아니면 물이든 뭐 굳이 탄력 받고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속도로 그대로 쭉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차가 따라줘요. 아주 네, 말을 잘 듣는 그런 차량입니다. 야, 탱크 같은. 야, 네, 앙증맞고 파워풀하고 깜찍한. 깜찍하나 속은 짐승 같은. 네, 짐승 같은. 네. 디펜더, 디펜더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카리퍼스 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지였습니다. 카리퍼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 진짜 거칠어요. 엄청 거칠어요. 차가 거칠어. 생긴 것밖에 안 생겼는데 엄청 거칠어. 와, 피니쉬 이제 끝났다. 와. 피니쉬.